안녕하세요, 모크입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팬들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저는 라지프리드에서 게임을 뛰었으며 알리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웰사의 MB01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에어소프트 튜닝 부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MB01을 튜닝해보자 RL 스페이서, 호흡 챔버, 그리고 피스톤 및 스프링 가이드와 스프링을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는 잠시 후 게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게임은 메딕 소생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팀당 4명 중 1명이 메딕이 존재하며 메딕에게 최대 3번까지 소생을 받을 수 있는 보드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생각 없는가요? 저는 최근에 구입한 길리시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당히 갈대와 필수품이 어우러져 몸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찾은 뒤 저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후보비 일정하게 먹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JJ 에어소프트의 MB01 챔버 자체의 유격 문제로 예상이 되는데 제품의 특성상 중간에 호흡 조절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 상당히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챔버만큼은 굳이 알리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갔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어디? 적들에게 느껴 전사를 하였으며 주변에 메딕이 없어 그냥 소생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MB01 챔버의 이상이 좀 심해져서
국문장으로 가져온 시마사의 AK 축구포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가! 소리는 들리거든. 예. 불 쏘라고 해야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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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날아가지? 아니, 안 날아가는 게 문제 아니라, 후보꺼만 찢었나봐. 이날 게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저기 막판 가서 개인적으로 알리에서 부품을 공수하여 연비공을 튜닝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피스톤이나 스프링 가이드 부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바렐 스페이서도 충분히 바렐 흔들림을 잡아줬습니다. 다만, 챔버는 굳이, JJ 에어소프트 거를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